추락할 만한 그 기준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였고,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귀신은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요. 그 글 중에 들어있어요. 귀신은 그러니까 욕망이 없고 단지 딱 하나 생기,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뿐이다. 그러니까 귀신이 성실히 하잖아요. 생기를 그냥 느끼고 싶을 뿐이라는 설정으로. 아, 이거 댓글 보고 싶어. 나라면 할 것인가?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것 같긴 한데. 이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. 그, 여러분이라면 그 귀신한테 자신의 일을 주겠어요? 그리고 수능도 있잖아요. 수능 만점이에요. 이 얘기 하면서 했어요. 수능 만점까지. 그런데 학생들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저는 네, 할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서로 얘기하면 웃으면서 너 할 거야? 나 안 할 건데 막 이러시면서 안 하는 거예요. 아무도 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. 주겠다는 말을. 그때 약간 여기 정말 학생들이 맑구나, 정신이 깨끗하구나 그 생각했습니다. 만약에 제가 공장 다니던 시절이었으면 왠지 수락했을 것 같은데 내 대신 일을 해준다고,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뉴욕에 넘어갔을 것 같긴 해요. 지금 제가 프리다 보니까 웬만한 조건에도 안 줄 것 같긴 한데 헬레라고 했을 때 정말 고민할 것 같아요. 수락할지 안 할지. 5일 다 줄 수는 절대 없고 단 하루 정도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하루가 뭐냐면은 정말 재밌는 걸 써준다면,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써준다면 하루 정도는. 그것도 월요일. 까지는 아니고 요즘 별로 재미없는 걸 쓴 것 같아서 얘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. 이 정도 쓸 수 있단 말이야? 걔가 못 쓰면 어떡하죠? 그 사람이 맞아. 유명한 소설가 귀신이 있겠구나. 그렇죠. 갑자기 엄청 땡기는데요.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려진 그림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루 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방금 들었어요. 정말로 자식들의 그 목숨을 위해서랄까, 일요일까지 줘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. 성공한 인생,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걸 사실상 주인공이 이루긴 이뤘잖아요. 수능 만점 받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예쁜 아내 얻고. 그래,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읽은 사람, 그 마지막 줄에 그걸로 읽은 사람이 뭔가 느낄 거 아니에요.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 것이긴 한데 주인공의 진짜 인생이 사라진 모습, 지금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.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을 너무 희생하잖아요. 너 지금 고생하는 건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니까 지금도 고생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. 희생하는 순간이 과연 그게 온전히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?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나라는 그런 포인트가 고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성공하는 게 누군가에게 정답일 수도 있겠고, 그리고 또 사실 잘 살면 좋고 하긴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 당장 좀 지금을 낭비해서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. 지금도 그냥 즐겁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깝잖아요.